TV 속 호기심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핫 TV 포착. 다시 서는 거야. 우연히 자신의 특기를 발견. 로라. 가수의 꿈을 키우는 진지. 연락하고 한번 들려봐. 그런데 아 왠지 그녀 가수로 대박 성공할 것 같다. 이거 기획사인데. 기획사? 왜냐고? 아이고 선수끼리 왜 그러셔? 드라마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드라마 속 성공 법칙의 모든 것이 지금 공개됩니다. 이곳은 촬영 현장인 주말 드라마 글로리아 촬영장. 그때 어디선가 나는 고기 냄새? 언더볼스인데. 맞구나. 오늘은 삼겹살 파티구나. 유후. 아우 배고프다. 아우 부럽다. 촬영도 19경 고기는 역시 씹는 맛이야. 자 그나저나 여주인공 배두나 씨가 안 보인다. 어? 대체 어디 갔나 했더니 삼겹살도 마다하고 홀로 노래 연습 중. 왜 음이 떨어져? 한 번에 내라고 한 번에. 멀고도 험하구나. 두나 씨 그렇게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이게 뭔데요? 드라마 속 성공 법칙을 주목해 주세요. 아, 드라마를 보면 꼭 이런 성공 단계가 있다는 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시련의 단계부터 시작.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것처럼. 여보. 이제 우리 다시 태어나는 거야. 방금 우린 죽었고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어? 여보. 시련만 있나 좌절까지 선사니 아예 바닥을 치게 한다는 거. 내 말을 거타버린 땅이지. 아, 난 시원 땡전도 없는 빈털털이야. 무슨 일이냐 주먹을 휩쓸어도. 하지만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견디며 꽃꽃이 누룩하는 주인공. 못하게 맞아. 이번 주 대망의 1위. 외눈박이 물고기의 권혁주. 결국 마지막 회에는 성공의 결실을 이룬다는 말씀. 여기서 잠깐 드라마 속 성공 법칙 알고 보면 남녀 차이가 있다. 먼저 드라마 속 남자의 성공 법칙. 재밌겠다. 나가 죽어. 나가 죽어 윤수야. 나가 죽어. 지금 팔이 넘어가냐? 팔이 넘어가. 내일 모레 30인만 집 앞. 일단 시작은 백수의 트레이닝 복장은 기본. 그거 제대로 못 들어가냐? 진짜 때린다, 진짜 때려. 저 동생 예술이었는데 동생. 맞아, 2대 8. 아버지. 어, 왜? 2만 원 있으세요? 뭐? 어? 2만 원 없으시면 만 원이라도. 네, 이놈 자식. 아유, 매를 보는 저 뻔뻔함. 하지만 왠지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들이 많다는 거. 그러다 어느 날 꼭 아리따운 녀석이 위험에 처하는 일이 발생. 그때 내 비록 돈 없고 무능력하지만 참을 수 없다. 싫다 잔소. 그만하고 가시오. 넌 뭐냐? 아 뭐긴 가진 건 없지만 의협심 강하고 오지 아픈 무진장 넓은 백수지. 오 완전 미소룡인데요? 이거 재밌었어. 어 진짜 재밌었어. 다친 데 없죠? 아 절대 안 되나 봐. 밑으로 내릴까? 감사합니다. 정말요? 정말요? 네 감사하죠. 그럼
제가 먹은 우동값 계산 좀 해주세요. 계산 부탁해요. 신사이주의와 그러던 중 우연찮게도 대기업이 취직할 찬스가 오는데 아이 뭐라는 거야. 그때 불현듯 백수 친구가 했던 말이 떠오르고 뭐냐? 어? 신자유주의와 주주자본주의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건 왜? 이게 꿈인지 생신지 능력에 맞지 않는 엄청난 기회를 얻게 되면서 성공의 길에 한 단계 다가서는 죄인고 현상만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방해하는 라이벌 등장. 아이 근데 희한하게도 친구가 다 라이벌이야. 난 라이벌. 나 성공할 남자 주인공. 좋아요. 라이벌은 늘 열심히 하는데. 힘든 상황에도 특유의 뚝심과 묵묵함으로 굴하지 않고 노력하는 남자. 내 손이 떠오르는 이야기의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어. 어떻게 해, 넌 천재야. 결국 회사를 살리거나 회장이 맞아, 되는 맞아. 남자의 성공 스토리를 맞아. 보여주며 드라마는 끝! 살리죠. 대한민국 남성들 모두 회사를 살리는 그날까지 드라마는 쭉! 드라마 속 여자의 성공 법칙. 일단 모두 예쁘다. 근데 모두 다 가난하다. 게다가 주위의 남자들은 어찌나 득실거리는지. 네, 전 말이죠. 오늘도 그 진주 씨하고 인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또? 샘기름. 그러니까 인생은 미완성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런 걸 다 받아주니까 남자들이 늘 꼬인다는 사실. 그러다 우연히 재벌 2세 주인공과 만난다. 나 재벌 2세. 게다가 그 재벌 2세는 첫눈에 가난한 여주인공에게 호감을 갖는다는 거. 남자 기다린다 그랬는데 그 친구만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쪽이 하던 날라리 같아서 거짓말 시킨 거예요. 날라리? 매력 있는데. 한번 튕겨주는 센스는 기본. 처음엔 여자는 재벌 2세에 전혀 관심이 없다. 전화번호라도 알아둘 걸 그랬나? 이름이라도 물어보는 건데. 연희. 재벌 2세, 너희들 그렇게 쉬운 존재였니? 둘 다 좋아해, 근데. 맞아. 게다가 여주인공들은 어찌나 자존심이 강한지 뭐야? 재벌 2세가 도와주면 발끈한다. 아니, 뭐 돈이 적다는 거야, 뭐야. 만 원 더 얹어줘 그랬냐? 내가 언제 너한테 등록금 내달라 그랬어? 와. 나 거지 아니야. 재벌 2세의 호의를 야. 늘 동정이라고 착각하는 뭐야, 여주인공들. 근데. 그렇기에 어떻게 해서든 홀로 자수성가하려고 씩씩하게 노력한다는 거. 결국 자신의 꿈을 펼치는 데 성공. 마지막은 재벌 2세와의 사랑도 꼬린. 그렇게 전형적인 신데렐라형 성공 스토리를 보여주면 드라마는 끝난다. 대한민국 여성들이 재벌 2세와 결혼 아니 성공하는 그날까지 드라마는 쭉. 끝으로 드라마 속 주인공 중 가장 인생 역전에 성공한 이는 과연? 어? 3위 거침없이 하이킥의 준아. 저는 이제 들어 먹을까? 다이스만 놈. 이게 백수주제 엄청 먹어요 또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아버지 이거 무슨 일이야? 싫어. 그랬던 그가. 이건 더 이상 꿈이 아니다. 저건 또 뭐야? 어? 어이, 저 시작은 저거. 아버지, 저 주식 대박 났어요. 얌마! 작아서 내 아들. 이래서 다들 주식 하나 보다. 2위 부키의 부키. 아, 재밌었죠. 가난한 부하에서 어느새 제빵회사의 사장이 된 부키. 아직 멀었어. 내 꿈은 이게 다가 아닌 거 알지? 태화 아저씨 기다려주세요. 자, 이제부터 시작이야. 김탁구, 넌 한수 안 해라고. 1위 왕초의 춘삼. 그야말로 알거지였던 춘삼. 그랬던 그가 대한 자활개척단 단장이자
합심원 원장이자 또 염총교 왕초이자 또 거지왕 김춘삼 씨를 주례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거지로 태어나서 거지로 자랐지만 거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거지에서 영천교의 지주로 당신이야말로 대한민국 거지계 레전드. 약속합니까? 네. 끝으로 드라마를 통해 배우는 오늘의 교훈. 노력하면 성공을 부르고 노력하는 자를 시기와 질투로 방해하면 망한다. 쫄딱 망했어 우리. 엄마. 버스 너선 어떻게 되니? 우리네 현실 역시 이렇게 노력하는 자가 성공하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속 성공 법칙에 대해 알아본 핫 TV 보착이었습니다. 자, 오겠습니다. 핫!